동평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세훈과 안철수의 단일화 결과 오세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오세훈 후보 당선이 아니죠. 단일화 축하드리고요. 꼭 본선에서 박영선 꺾고 이길 수 있을지 시민들, 애국 시민들의 응어리를 풀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고요. 본인 자신이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10년 암흑기를 보낸 거에 대한 회한이라고 할까요? 가슴 한켠 돌덩이 이제 끊었다 표현했는데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무거운 심정으로 살았다 이러면서 돌덩이 걷어냈다는 표현을 했네요. 아, 그 뭐 얼마나 뭐 그랬겠습니까. 비난도 많이 받았을 거고 왜 서울시장 직을 던져서 박원순 같은 사람을 서울시장 만들어서 하는 그 말을 원죄라고 그럴까 이런 거 10년 동안 얼마나 들었어요. 그리고서는 또 정세균한테 또 졌죠. 그 다음에는 그 약관 정치 초년병인 고민정한테도 지고 수만을 다 당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번에 만약에 단일화에서도 졌으면 뭐 그 나만한 진짜 정치생명 끝난 거죠. 그래서 했는데 절치부심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놨다는 표현에서 들을 만큼 간절한 승리에서 간절하게 절반의 승리죠. 이제는 뭐 이제 본 게임이니까 이제 더 중요한 게임이 나왔는데 잘 싸워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이 오세훈 후보는 진기록이 있네요. 보니까 다 여성 후보하고 서울시장을 붙었네. 처음에 당선될 때도 강금실 민주당 후보 깨고 이기고 한명숙하고 붙었고 이번에는 박영선하고 붙게 되는 자 진기로가 미남이면서 여성과 세 차례. 지난번에 또 고민정한테 붙어서 졌구나. 여성 후보하고 싸움에 인연이 있네.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기대를 해보죠. 그리고 이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건 정치하는 분들은 참 그 질기다. 끝내는 이렇게 질기고 뭐 질긴 사람이 또 승리하는구나. 안철수 후보도요. 이제 어저께 여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본인 입으로 그러더만요. 난 질긴 사람이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자기가 일생을 그랬대요.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포기하지 않고 즐겼다. 그래서 마라톤도 그래서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의 이제 패배 선언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멋졌어요. 쿨하게 쿨하면서도 담대하고 멋진 패배 선언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전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말 저는 이제 신뢰가 갑니다. 이제 그동안에 안철수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많이 했는데 본인도 그걸 알더라고요. 당신이 나 무지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뭐 재미있게 어저께 방송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의 그 내공을 제가 다시 평가했습니다. 근데 역시 오늘 패배 선언에도 느꼈는데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힘껏 힘을 보태겠다. 그리고 오세훈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하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문정권 심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저도 정권교체 교두보를 함께 놓아가겠다. 이러면서 쭉 얘기하는데 하여튼 비록 졌지만 많은 분들이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한국 정치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을 보셨을 것으로 확인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전진은 외롭고 힘들더라도 결코 멈추지 않을 거다. 질긴 걸로 하면 오세훈 안철수 뭐 둘 다 막상막합니다. 안철수의 다음 여자 아직도 뭐 아직 노인네 아니요. 김종인 할아버지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고 이해찬 어떻게 됐는데 다시 나와서 그러는데 안철수 그 정도에 비하면 약관이니까 아직 뭐 나라를 위해서 큰일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합해서 이렇게 좀 희망 섞인 부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그 어려운 단일화 과정 잘 이겨내서 단일 후보가 됐고 이제 박영선과의 일전에서 잘 멋지게 탈환 그쪽으로 이제 갈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적극적으로 돕고 아름다운 해서 경선의 뒤끝을 잘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요. 오세훈 후보가 지난번 처음에 서울시장 당선됐을 때 1년 뒤에 대권에 누가 당선되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돼요. 그래서 참 그 아주 멋진 그 한국의 그 지형을 또 열었는데 이제 이번에 딱 1년이에요. 또 내년에 또 대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의 데자뷰가 된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되고 1년 뒤에 대권을 윤석열이 잡는 거면은 멋지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럴 때 이제 지금의 떨어진 안철수가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점수를 많이 땄을 거예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안철수가 윤석열과 힘을 합쳐서
큰 어떤 여기에 나경원까지 나경원도 이번에 패배 선언도 멋졌고요. 우파들의 그 강력한 지지를 받았으니까 윤석열, 안철수, 나경원 뭐 이렇게 해서 쭉 하나의 큰 거대한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그때 정강훈 목사를 위시로 한 아스팔트의 그 애국 시민들 이게 쭉 한 덩어리가 돼서 그게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환골탈태해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하면은 버림받습니다. 어쩔 수 없이 최선이 아니라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 지금 김종인 씨가 지금 벌써부터 아주 뭐 내가 한 90%는 여기 이룬 것 같다 이러면서 나머지 10%는 뭐 당선시키고 자기는 떠나겠다 이러고 이제 큰소리 뻥뻥 치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그 안철수 이겼다고 해서 그거 큰소리 칠 일입니까? 안철수 이긴 게 뭐 서울시장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제 환골탈태해서 겸허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애국시민들의 목소리,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그 다음 왜 법을 지켜야 되는가, 왜 여당에 맞서야 되는가, 맞설 땐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맞서 왔는가, 지금까지 반성하고 그리고 환골탈태해서 그런 아까 제가 얘기한 윤석열, 안철수, 나경원, 최재형, 뭐 그 다음에 시민사회 이게 쭉 하는데 거기에 이제 큰 빅텐트를 같이 치면 좋고 환골탈태하지 못하고 저쪽이 윤석열들은 뭐 들어와라 마라 뭐 지금 김종인이 하는 식으로 요즘에 안철수 했다 했던 식으로 또 윤석열한테 또 그렇게 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이제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큰 빅텐트에 안철수의 역할이 또 큽니다. 지금부터 국민들은 오히려 더 기대할걸요. 우파 시민들은 다시 봤다 안철수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면서 이기는 게 중요하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경선에서 지고 이명박 그때 당시 경선에서 지고 그 다음에 대통령 되고 진 게 이긴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의 패배는 곧 승리인데 대통령 되는 게 승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자유민주주의 되찾고 법치주의 살리는데 자기가 큰 역할을 하면 그게 승리 아니겠습니까? 잘 이루어주실 분으로 여깁니다. 안철수에게도 박수. 오세훈 후보 물론 박수죠. 나경원 후보도 이참에 또 박수 쳐드려요. 그도 훌륭했습니다. 그녀죠. 훌륭했고요. 나라 살리는 일, 자유민주주의 살리는 일, 법치주의 살리는 일. 그것 때문에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한자리 하려고 정치하는 건 아니죠, 설마. 그거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승자에게, 패자에게 공의 부탁드립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살려달라. 그러나 아직 이긴 거 아니잖아요. 서울시장 당선된 거예요. 저쪽은 어마무시한 집단인데 거기하고 싸우는데 이제 시작인데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죠. 네, 마치겠습니다.